자, 저희가 계속 지진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채널A 보도본부에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진 게 있는지, 전화로 좀 연결을 해서 살펴보고 좀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혜 기자, 좀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먼저 정리해서 알려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29분 31초 경북 포항시 북구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경주 강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강진입니다. 지진 발생 7분 전 각각 규모 2.2와 2.7의 전진이 발생했고, 지진 이후 규모 2.4에서 3.6까지의 여진이 오후 4시까지 6차례 발생했습니다. 오후 4시 49분에는 규모 4.6의 여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여파로 남한 전 지역에 흔들림이 관측되는데요. 강원, 경북, 전북 등에서 진도 4.0이, 나머지 지역에서 진도 3.0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경보는 지진 최초 관측 후 19초 만에 발령됐습니다. 네, 포항은 당연히 지금 걱정이 되는데 전국적으로도 지금 이 피해가 접수가 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진앙지인 포항에서는 지진 이후 여진이 잇따라 겹치면서 2차 피해가 심각합니다. 고층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대피하고 포항 창포동 건물은 외벽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주택 유리창도 흔들려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수업 중이던 학생들은 교사 인솔에 따라 교실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면서 포항 지역에서는 한때 전화가 터지지 않았고 휴대폰 메신저 이용도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포항역은 인근 차량들이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경북도 전체에서는 오후 4시 반 현재 1,800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부산에는 지진 발생 20분 만에 500건 가까운 문의 전화가 소방당국으로 걸려왔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는 서울 도심 건물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네, 정부라든지 이 지자체의 이번 이 지진과 관련한 대응이 좀 발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나요? 네, 먼저 기상청은 경상북도, 포항시 등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10분 뒤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규모 5.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 중대본 1단계가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집계 결과 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고, 현재까지 피해 신고 5,900건이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하고 지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내일 전국에서 예정된 수능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교육부는 포항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